안녕하세요, 어르신. 평생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인 도시락 활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에 로그인을 해서 강의실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네이버에 접속해 줍니다. 그런 다음 검색창에 도시락 서울 노인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화면에 제일 먼저 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반짝반짝거리는 나의 배움터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에는 회원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01234처럼 회원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에는 휴대폰 뒷자리 네 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010-1234에 1234라면 1234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하는 수업에 강의실 입장을 꾹 눌러주세요. 강의실에 입장한 모습입니다. 강의실에 입장하면 공지사항과 Q&A가 보이는데요. 화면을 위로 스크롤하면 강의 목차라고 보이시죠? 해당 회차의 노란색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학습하기를 누르면 저처럼 자동으로 줌에 접속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흰색 바탕이 뜬다면 아래에 파란색 네모 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줌에 접속했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화면 왼쪽 아래에 오디오 연결을 클릭하고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꾹 눌러주세요. 둘째, 수강후기와 배움일기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나의 강의실로 돌아가서 해당 수업 강의실 입장을 클릭해주세요. 왼쪽 윗부분에 주문이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가장 아래에 있는 수강 후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수강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납니다. 아래에 노란색 등록 버튼을 누르면 수강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강 후기는 우선 지금 화살표가 뜨는 첫 번째 네모 칸에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커다란 네모 칸이 등장하는데요. 이곳에는 강의를 듣고 난후 교육 소감 및 후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강의를 듣고 내용 중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아쉬웠는지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화면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수업의 점수를 별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를 꾹 누르고 아래에 노란색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